안녕하세요.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한 장동주입니다. 과의 특성에 맞게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. 다들 어렵다고 했던 전기 자격증이지만 배우락에 교수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딸수 있었습니다. 또한 향후 전기 산업 기사를 기본으로 스펙을 더 쌓아 전기 설비로 지원하고 싶습니다. 다양한 기동법의 공식들이 다 달랐기에 이해하고 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해결하였습니다. 관연도를 풀다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외워지겠지 하고 넘기기보단 그때 바로 잡고 넘어가야 계속 복습을 하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 필기와 실기를 모두 관연도에 집중하였습니다. 이젠 필기가 CBT로 바뀌는 만큼 관연도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인데 이론인강 한 바퀴를 듣고 나서 관연도를 꾸준히 들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이해라고 생각합니다. 문항수와 범위가 넓은 만큼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론 강의를 들을 때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전 필기 노트나 오답 노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단순히 관연도를 계속 반복하며 머리에 넣었습니다. 처음엔 1회차를 푸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막바지엔 하루에도 몇 년도의 관연도를 해낼 수 있을 만큼 연습하였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사님들께서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. 전기 분야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을 많이 접하고 일상생활에서 잘볼수 없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셔서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. 저도 처음엔 막막하고 하다 보면 의지가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 한 페이지라도 책을 펴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미뤄지면서 전기산업기사를 약 7개월간 하게 되었는데 필기 15개년 8회독, 실기는 14개년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격증은 관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개념을 잘 잡고 관연도만 주의 장점 풀다 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전기 산업 기사를 준비한 학생들, 화이팅!